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전자금융을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6일 오전 10시 44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6357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한국전자금융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벤 사업 과 이제 이와 관련되는 부수 사업, 뭐 현금 수송 사업, 포스, 뭐 결제 장비 관련 사업 같은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금융 벤 사업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ATM 관리를 대행해주는 ATM 관리 사업과 회사가 보유한 CD 기록 예금 인출 같은 것들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CD 벤 사업, 무인 자동화 기기 사업, 무인 주차 사업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금융권을 대상으로 화상 감시 시스템 사업, 뭐 이제 CCTV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 사업, 뭐 무인 주차장 사업, 뭐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네. 사업 부문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ATM 관리에 이제부터 말씀드리면, ATM 관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확하고 투명한 자금 관리죠. 네. 기기와 전산상 실적의 일치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러한 자금 관리의 전문성은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한국전자금융과 같이 전문적인 자금 관리 능력을 보유한 수행업체가 아니라 신규 사업자가 ATM 관리 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중요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어요. ATM 관리 사업은 연결실체가 최초로 시장을 개척한 분야로 연결 실체가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경쟁업체의 관리 사이트 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연결 실체의 시장 점유율은 단기 말을 기준으로 약 53%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윈도우 운영체제 기술 지원 종료 같은 이슈에 따른 ATM 기기 교체 수요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2021년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미국 재무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분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시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글로벌 디지털 화폐 주도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종목 중 하나죠.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가면서 강하게 이러한 흐름의 수혜자로 예상이 되는 한국전자금융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1.63 정도 되네요. 110원씩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네 정도로만 이제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2,300억, 발행 주식수는 3,400만주, 유동 주식수는 1,800만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내려보시면 매출액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뭐 별로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영업이익도 뭐 이제 좀 줄긴 했고 하지만 이제 단기 수익은 좀 올랐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당장에 요 한국전자금융의 어떤 실적 때문에 그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디지털 화폐로 변환될 경우에 또 이제 그럼 또 이제 무궁무진해지잖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ATM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만 있고 다른 데는 있더라도 이제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잘 활용을 안 하고 이제 그런 추세인데 다른 선진국들하고는 너무 큰 차이죠. 앞으로 이제 ATM기가 이제 생활 곳곳에 있으면 이제 굳이 은행으로 가지 않아도 돈을 뺄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이제 한국전자금융이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굳이 디지털 화폐 이슈만 아니더라도 그것만 보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값어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되면 또 이제 그 디지털 화폐 관련 거래에 대한 이제 한국전자금융의 수수료 이런 것도 많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갖는 거죠. 시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전자금융 일단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고점 한번 찍어주고 밑으로 계속 가격 조정 받아줬던 이제 그런 모습 확인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위로 한번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 한번 그려주면서 위로 확 뛰어 오르는 겁니다. 네, 그죠?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좀 윗꼬리가 좀 많이 그려지긴 한, 그렇게 이제 이상적인 장대 양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장대 양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중간선 한번 그어주고, 요 중간선 위에서 주가가 놀아주고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이제, 요것만 이제 계속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는 지탱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것만 보시면, 여기 이제 윗꼬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고. 네, 그쵸?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파동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건가? 만약에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 시장적인 관심이 더 이제 농염해지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본이 쏠리게 된다면 요 저항선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된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네. 이상으로 이제 한국전자금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맨 위에 이제, 상단 링크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버튼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장이 있는 날은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해 주셨던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4월 5일이니까 4월 5일 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7시 38분부터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고,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일, 원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투자 지표,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조 지표들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요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자, 그리고 9시에 이제 보시면,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라고 한 다음에,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530원, 17,30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한일화학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한국 테크놀로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의 어떤 이제 증권 정보 캠페인 뭐 이런 거뭐 이런 이제 VIP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